꼬리빼 리조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. 꼬리빼 여행하실 때 어디서 묵으실까 걱정 많이 하시는데, 저기 남쪽에 있는 곳인데 도착하는 바로 그 배도착하는 바로 근처에 있는 리조트 보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예요. 그냥 들어가서 수영하시고 들어와서 쉬고 참 좋아요.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리조트를 또 괜찮다고 가격 그렇게 높은 거 아니고 들어가고 싶어요? 여기 앞부분이고요. 여기서 들어오시는 바로 로비예요. 로비가 커요. 보시고 저 앞에 가시면 이제 풀장하고 식당이 있습니다. 보러 가시죠. 바닷바람도 들어오고 되게 넓어요. 네. 저 앞에 이제 풀장이에요. 네. 뭐 애들 노는 것도 있네. 애들 이렇게 노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또 보시죠. 로비에서 나오시면 여기 풀장이 있어요. 아침 저녁 운동하는 곳이에요. 여기서 많이 묵으세요.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이랑 이렇게 독립된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, 네. 이렇게 쭉 있어요. 아까 물어봤는데 에어컨에서 2000바트 즉 한 8만원 정도 환율이 올랐어요. 매매 기준으로보다 좀 올려서 한, 매매 기준 한 360원인데 400원 잡고 보고 있고요. 뭐 8만원 문제가 없으면 전 여기도 참 좋다고 봅니다. 편하고 바로 옆에 그 워킹 스트리트라고 다운타운 가장 번화가 바로 옆에 있어서 뭐 수영도 즐기고 뭐 식사하시기도 정말 좋습니다.